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미 다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빨리 올린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찍었으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우선 앞에 영상 보고 오셨죠? 앞에 영상 뭐였나요? 3500X와 9500F의 논 오버클럭 상태에서 성능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으로요. 배그 3타로 디비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그냥 맛보기였어요. 뒤에 게 진짜 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실험 내용에 대해서 약간 그렇잖아요. 제대로 실험했나 좀 의구심을 가질까봐 미리 찍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램타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이게 바로 편집 안 되고 뭘로 넘어가나요? 배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여러분이 본 영상은 편집된 영상인 것 뿐이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제가 페이크를 치지 않았다는 거다알 수가 있어요. 자, 또딴 것도 한번 볼까요? 3500 오버. 오버하면 또 얼마예요? 이렇게 수치 다 직접 보고 이게 바로 배그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혹시나 생방에서 궁금하시면 얘기해드리면 다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봐주세요. 찍었던 요 실험했던 내용을 전부 표로 정리해놨거든요. 그게 여러분 보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태였어요. 제가 시스템 사양은 3500X에 2070 슈퍼를 넣고 그리고 삼성 메모리 C다이 그냥 평범한 거두 개,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A320 썼는 게첫 번째 세팅이고요. 9500F에 2070 슈퍼에 H310 썼는 게두 번째 세팅입니다. 보드는 둘다 가성비를 원해서 사는 CPU잖아요. 근데 뭐 B450을 가거나 아니면은 Z390 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둘다 최하위 보드로 실험을 했고요. 그 상황이 처음에 봤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배그에서는 어때요? 3500X가 이겼죠? 이제 배그에서도 AMD가 약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3600일 때보다 오히려 더 성능이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SNT 기능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이 SNT 기능이 뭔지 궁금하시면 제 예전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SNT 기능이 꺼지면서 꽤나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배그에서. 나머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은 1프레임 정도니까 그냥 오차값 범위 내고 이제 최저 1%.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 유지율은 인텔이 약간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뭐 무시할 정도 수치는 아니죠. 3에 4. 퍼센트 따지면 1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봤을 때 엄청난 차이는 나지만 스톡 값일 때, 그러니까 둘다 전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엎치락뒤치락하거나 인텔이 약간 유리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H310은 오버클럭이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A320은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A320에서 램 오버 3600을 하고 H310에서 이제 램 오버 전혀 하지 않은, 그러니까 램타까지 조이지 않은 그 상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배그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라가는 만큼 차이가 나고요. 최저 1%나 평균이나 3타로나 디비전도 당연히 준수한 그 성능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3500X가요. 램오버는 그만큼 게임 프레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면에서 그냥 우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불공정 리뷰에 가깝잖아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거 램오버 국민 오버 할줄 아시는 분은 뭐죠? 인텔 거 샀을 때도 램타를 쪼일 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야 된다 봤고, 저는 그걸 비교한 영상도 마지막에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이 다 끝나면 그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9500F를 램타를 원래 기본이 19, 19, 19, 뭐 38로 돼 있던가 40으로 돼 있던가 그랬을까요? 그거를 14, 15, 15, 30까지 낮췄어요. 여기서 더 낮추긴 불가능하더라고요. 바로 어느 걸 낮추든 블루스크린이 떠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그2666
클럭일 때 뒤에 더 못 쫓겠네요. 클럭일 때 램타만 쪼였는 요 H310 보드와 그리고 램오버도 가능한 A310 보드 얘네들의 차이는 이쯤 납니다. 보시다시피 펭귄은 디비전을 제외하고는 뭐 3500X가 이겼어요. 그리고 최저 1%도 이제 1프레임 정도는 이거는 이제 5초 값이라고 넘어가시고 보시다시피 3500X가 최소 프레임 유지도 좋죠. 평균적으로 그냥 3500X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타를 쪼여주면서 여기 밑에 것처럼 엄청난 차이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꽤나 많이 따라왔죠. 하지만 램 오버클럭을 했는 만큼의 효율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장 위에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노오버 상태에서는 엎치락뒤 치락했지만 대체적으로 9500F가 약간이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램오버를 하고 램타를 쪼인 걸로 비교해봤을 때는 램오버를 한 3500X 쪽이 좀 더 프레임이 높은 걸로 보이는 거죠. 이 정도면 무시할 정도가 아니에요. 6, 2, 9, 5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고 그냥 합으로 계산해도 당연히 3500X가 확실하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거죠. 아 그러면은 혹시 인텔을 Z보드를 사서 램오버 하는 건 어떤가요? 그게 또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비교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것도 준비해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램오버를 하고 보니까 램오버는 일부러 9400F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볼 때 편하라고요. 영상 이 세 개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니까 요 9500F는 램타를 쪼인 거고요. 9400F는 램오버를 3600까지 한 거고 요 3500X는 램오버 3600을 한 겁니다. 이 그 경우로 봤을 때는 똑같은 램타의 램클럭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인텔이 미세하게 많이는 안 해요. 미세하게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을 유지하는 프레임 방어율은 AMD가 꽤 큰 폭으로 이 정도는 큰 폭이에요. 보시다시피 앞에 거는 100몇인데 2, 3프레임이고 뒤에 거는 뭐 45, 50, 60인데 5, 6프레임이잖아요. 요 경우에는 좀 최저 프레임 방어는 AMD가 확실히 좋다는 거예요. 스터터링 같은 게 덜 생기겠죠. 최저 프레임 방어는 3500X가 좋았다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이해가셨죠? 스톡에서 하나, 오버를 하나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둘 다 같은 램 클럭을 해주면 인텔이든 AMD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AMD 같은 경우에는 A320 보드에서도 램 오버가 되고 인텔은 H310이나 B360에서는 램타 쪼이기밖에 안 돼요. 램 오버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상태로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AMD가 소폭이나마 우위에 있다. 가격이 비슷하면 당연히 AMD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거를 해서 저도 막 강조해서 AMD가 정말 좋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은 램오버 할 줄 아시는 분이 램타 못 쫄 리도 없고 램타 쪼여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보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결론 어떤 상태든 하위 1%는 AMD 3500X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 표를 보면 느껴지죠? 스톡일 때 빼고는 대부분 경우 하위 1%는 그냥 3500X가 잘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램오버 수치를 동등한 상황에서 체크할 경우 평균은 인텔의 9500이 미세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램오버 수치를 인텔하고 AMD하고 똑같이 쭉쭉쭉 올려주면은 9400이나 9500F 인텔께 약간 더 높은 그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요 항목을 보면 되겠죠. 요 항목과 요 항목 미세하게나마 인텔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320 보드는 램오버가 되지만 H310 보드는 램오버가 안 돼서 램타만 줄었을 경우 그러니까 램타만 딱 줄이면 AMD의 3500X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앞에도 설명한 거니까요. 만약 램타도 안 줄이고 3500X는 램오버를 하고 9500F는 뭐 아무 손도 안 대고 하면은 제법 큰 차이가 보여진다.
AMD가 아마 이쪽으로 홍보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공평하게 보는 거는 위에 쪽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 3200이 기본 클럭인 메모리가 출시될 경우 3500X는 손을 대지 않더라도 스톡 클럭이 32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H310은 스톡이 2666이기 때문에 그 램이 있더라도 결국 3200 기본 클럭인 램을 꽂더라도 2666 클럭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법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때요? 간편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손도 안 대고 쓸 거면은 그냥 여전히 인텔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그게 좀더 저렴하다면요.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면은 그리고 내가 램오버를 할줄 아신다면 역시나 AMD 쪽 3500X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말 드리고 싶은데 뭐 9400F에 Z보드 박으면은 3600인다 일기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3600이 SMT를 끄면은 기본 클럭이 더 높은 만큼 이 3500X보다도 프레임이 좀더잘 나와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걔는 A320에도 오버클럭이 돼요. 근데 Z보드 지금 제일 싼게 15만 8천원인가 하는데 그거 사서 꽂아가지고 9400F 램오버 하면은 뭐 3600도 따라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가격 차이가 얼만데. 차라리 3600을 작업할 때는 SMT를 켜고 게임할 때는 끄고 쓰는 게 훨씬 낫겠다. 내 생각은 그래요. A320에 3600 넣고. 여튼 결론은 이렇게 날것 같습니다. 자, 요 설명이 끝나고 이제 뒤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실험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빠이빠이!